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예.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시면 돼요. 아, 도라비. 다 오셨나 오셨나? 선생님 기념 다녀왔어요. 우리 대병변에서 2층입니다. 지금 화장실 가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진 잘 올렸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어디 가는 거죠? 이제 여기 송일 네. 기념관 네.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엘리베이터 눌러놓을게. 네? 계단 타실라고? 네.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계단 탈 수 있겠어? 운동 삼아서 건데요. 네, 운동 삼아서 오케이. 잡는 게 있으니까. 예, 네, 잡는 게 있으니까 조심 천천히. 제가 부축해드릴까? 혼자 하는 게 편하겠어요? 어, 계단 운동이 좋다, 잘하시네, 그죠? 아, 다음에 의자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뭐, 근데, 모든 건 혼자더라고. 이게 나한테 의지하기 싫어하는 거 같죠? 예, 살고 보니까 모든 건 혼자더라고. 혼자서 마음 먹는 것도 혼자고.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갔었는데 그분들하고 놀았으면 하는 거지. 오늘 운동 잘 하셔요. 자, 갑시다. 이제 이리로 들어가요. 홍해 3층? 전시관 처음실이에요. 2층이 여기서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찍어보세요. 아, 여기서 뭐 만들고 차고. 네. 아, 여기 진식품. 여기가 차고 있던 거. 얘는 하늘 가볼까? 아, 내가 나오네. 하늘 요리 이렇게 잡아도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다행이시고. 여기서 가볼까요? 이쪽에 가볼까요? 이분도 참 전국 놀이사를 하면서 그죠? 전국 놀이사는 뜯지 뭐. 맞아. 전국 놀이장에 만드는 사람이라 사람이. 그렇죠. LP 방까지 다 있네. 이야.
그때 이한필이 왔어가지고. 이한필? 그 사람이 하다가 마음에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 MC. 내 문자.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거 그렇게 봤었네. 스케줄표, 야, 스케줄표가 대단하다. 야, 이거 거지도 잘 죽었네. 충남, 대안, 뭐. 뭐, 하기는 많이 했다, 그죠? 싱글벙글쇼, 10분쇼, 웃으면 보기 와요, 요절복통, 광일쇼, 스무곡의 위문열차. 이거는 스케줄 뿐은 이거 자기가 적었을 텐데, 그죠? 누가 적어주는 건가? 스케줄 뿐은 자기가 적는 건가? 누가 적는 건가? 자기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 94세. 94세구나. 팬들이 보내준 편지. 편지로? 예. 전국 노래자랑이 남긴 이야기. 전국 노래자랑이 남긴 게 딱 남긴 거예요. 맞아요. 지병수 할아버지 한번 해볼까? 지병수 할아버지 영남대 이거. 예예 예. 도신사 한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아 그러면 이분이 나오시네요. 지병수 할아버지 진록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랑 너무너무 관록이 줄줄 흐르십니다. 부르신 노래가 또 깜짝 놀랄 노래네요. 이 양만도 이게 많이 썼어. 미쳤어. 전국 노래자 진짜 유명하지, 그죠? 그러니까 회장님 돈 많이 들어갔네요. 가정부에서 지난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문제는 건강입니다. 다수 문제 나오네. 다수 문제. 제2의 고향. 그가 옮겼는데도 저거지네, 그죠? 예. 옥연지 우리가 이따가 갈 거예요. 옥연지요? 예. 옥연지 둘레길로. 아, 중간에 뭐, 저가 찌뼈게 되겠나요? 이따 이런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인생을 멋지게 사시다 가신 분이야, 그래도. 네. 그죠? 47년도에 23살의 외아들을. 한갑이 넘어서 전국 노래자랑 시작했네. 그리고 그때 나이가 인생을 많았어. 그러네요. 익숙한 소리. 네. 그 소리가 그 소리. 수고기 여사 만남. 수고기 여사. 아, 수고기 여사. 성주석 씨 말이에요, 와이프는, 그죠?
공부성 심하게.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송해. 가로수를 누르며 할 때는 그때가. 저때 젊었다, 그죠? 와, CD도 많네? CD도 많네. 아, 옛날 테이프. LP판이죠. LP판이요. 요즘도 LP판 만들어. 이것만 와요, 뭔가요? 예. 그럼 전축이 있던 거 괜히 버렸네? 버렸어요? 예. 오. 저는 그거 며느리한테 선물 받았는데. 전축은 인기할 것도 버리고. 그때 그때 당시에 비싸게 샀었는데. 아, 네. 아이고, 네. 세상에. 인기할 것도 비싸게 샀는데. 맞아, 인기를 그때 유명했죠. 송혜송, 요 노래가 많거든요. 딴따라 나팔꽃 인생, 유랑청춘, 맞아 맞아. 근데 내 인생 빈동댕. 이게 송혜, 송혜 글씨가 맞을까요? 근데 연세가 지나면 하시면 저기 글씨를 이래 잘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글씨를 이렇게 잘 쓰는 분이. 방송 대본. 생전에 넥타이. 아유, 의상, 전국 노래자랑 의상 타이. 거짓분 손수건. 손수건까지, 그죠? 테이프를 꼽는 거다, 그죠? 종이가, 그죠? 응. 테이프에,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요게 카세트 테이프. 응. 요다 꼽는 저 종이 저거네, 여기. 34집 하면서 보니까. 종이 케이스. 바깥에 그 케이스에 꼽는 그런 종이. 저도 저거 테이프하고 다 놔뒀다가 버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무대에서 시작해서 무대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100번 지게 돼 있어요. 무대에는 무대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옆길 돌아보면 무대는 소홀해지기 마련. 웃음 아낄 게 뭐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무대에서 사람들과 웃고 싶어요. 오. 이거 다 둘러봤네? 그죠? 이거는 돋보기, 뭐, 어머, 쓰시던 빛. 달라도 있네. 가방, 하나는 한 개도 없었는가 보죠, 그죠? 하나는 없네. 하나만 따라 있었는가 보죠. 그러네요. 벽에 쓰시던 볼펜. 북한에 갈 때 고려 항공이네, 이거. 고려 항공 여권이네, 북한 때. 북한? 네, 이거 고려 항공. 북한에 들어갈 때 여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고려 항공, 그죠? 네. 드시던 약까지.
종로네, 종로하고 대학로. 성의 과거와 현재. 흑백 시절에도 활동 많이 했어. 대삼룡이 구봉서. 맞다 그죠? 저 이렇게 오니까 만난다 이 구봉수님하고. 저영필. 참 젊었다서 때는. 영원한 오빠 성예래요. 성예를 세상에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 할아버지, 선배님, 오빠, 해형. 이거 안약이, 안약이고 리프팅이고 이러네, 그죠? 네. 그 연세까지 그래도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었지, 그죠? 활동을 하시고. 아까 저 할아버지 저 누구라 전국 노래자랑에 눌러놓으니까 계속 저분 나오시네. 근데 그 사람하고 제일 재밌게 했는데 뭐. 그래서 지금 남이 TV는 많이 했어요. TV도 막 나오는데. 지병수 할아버지. 지병수. 그래서 막 나가셨는데. 그래서 한 성혜가 딱 해줬는 사람인데. 여기는 다 둘러본 거지, 그죠? 아, 둘러봤어요. 3층에 또 뭐 있나? 안 들어봤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 저기 서서? 응? 여기 서서요. 응. 저기, 저쪽에 천천히 가보세요. 네, 네. 영한 씨, 멋쟁이. 제가 찍어드릴까? 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쪽으로요, 이쪽. 우리 둘이 찍자.